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트코인에 관련된 희망적인 정보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나름 기분 좋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47,000달러. 알트코인들마다 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기분 좋은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나온 정보들을 한 번씩 쫙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미국에서 나온 소식. 조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한국 돈으로 2,100조 원이나 되는 돈인데요. 이번에 미국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고, 조만간에 상원에서 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요. 상원 역시 민주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50대 50이다 할지라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권한으로 이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미국 달러를 찍게 되면은 이 반사 이익으로 자산들의 가격이 오르게 될 텐데요. 당연히 우리들의 귀염둥이인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 국내 소식인데요. 한국도 비트코인 성장을 돕고 싶다. 4차 지원금 놀랄 만한 변화 있을 것. 2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 지금 예상 금액은 19조 9천억 원인데 이것을 넘겨서 20조 원까지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뭐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막 찍어대게 되면서 비트코인에게 가즈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또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 누가 갚나요, 나중에? 누가 갚지, 이거? 이거 다 빚인데. 자, 그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지갑 있죠? 개인 지갑,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경우, 인도 세관에서 수입을 허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지갑 없으면은 뭐 핸드폰 안 쓰는 거 하나, 그걸 또 지갑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화가 난 비트코인에게 엉덩이를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인도. 자, 그 다음에는 일론 머스크의 계속되는 도지코인 사랑. 이번에는 스페이스X, SN56호 랩터 엔진에 도지코인 이미지를 추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장난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 스페이스X 랩터 엔진에 계집을 지어준 나름 뭐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알파 파이낸스에서 이야기하기를 알파 파이낸스가 컴파운드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의 이 통합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과 함께 알파 파이낸스는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질리카 기반의 질리카 스왑, 질 스왑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시간이 갈수록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자체 거래소 토큰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거래소 토큰은 전혀 이제 활용할 필요가 없다. USDC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바꿨겠습니까? 이 돈이 되니까. 이 BNB 올라가는 거 보니까 군침이 그냥 살살 돌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코인베이스 코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번에 라이트코인 32,000개를 추가로 매입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더리움 747개, 비트코인 캐시 2962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 한때 그레이스케일에서 엄청나게 이더리움을 외집하게 되면서 조만간에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었으나, 아직까지는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더리움 2.0 유효성 검사자들, 이 노드 유효성 검사자들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갔고, 또한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킹된 물량 역시 300만 개, 이더리움 300만 개가 넘어가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 쪽에서 이더리움 ETF 신청이 또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소식들을 기반으로 이더리움이 좀 크게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에이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사토시 차트인데요. 최근에 중요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조정 한번 받고 지지 확인 후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체인링크뿐만 아니라 BAT라든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역시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횡보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긴 한데요. 부디 정신을 좀 차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또 한 번씩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T 유명 대학교죠. 이 MIT 미디어 랩스가 주관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호 및 인프라 개발 그리고 리서치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이번에 출범되게 되었는데요. 해당 캠페인을 트위터의 잭 돌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윙클보스 쌍둥이 등등이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중요하지만은 비트코인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더욱더 발전된 비트코인의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비유동성 비트코인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유동성 공급의 증가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비트코인 축적을 선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었다. 한마디로 존버맨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비유동성 비트코인 공급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순환 공급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는 비트코인 강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채굴자들 또한 장기 보유자 클럽에 가입하는 반면 거래소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채굴자들 역시 어제부터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매도만을 해왔었는데 이제 축적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중국의 춘절이 끝나고 다시 한번 중국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은 비트코인 존버맨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비트코인 공급은 계속해서 더욱더 줄어들 것 같은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낮아지는 것을 봐서는 비트코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이무기 승천하듯이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원 사격도 있죠. 지원 사격 찍어, 막 찍어, 인쇄기를 돌려라, 법정 화폐 막장 파티 가지야, 비트코인도 가지야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을. 자,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형 쇠기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분석가는 42,000달러까지 혹은 38,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소식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락형 쇠기를 뚫는 모습이 나와주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앞으로 2주 정도가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원에서의 경기부양책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크립토 레볼루션의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비트코인 저항 47,350, 49,300, 52,250을 뚫을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은 지속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이 트레이딩 방, 그가 운영하는 유료방에 한 회원이 올린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부나치 비율을 이제 도입을 해봤을 때 만약에 저번 상승장과 같은 비율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이번 상승장의 비트코인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 최고점 192,917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좀 모습이 비슷하죠? 물론 이렇게 옷을 입혀놔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꽤 비슷해 보입니다. 이 저점 두 번 찍은 것도 비슷한데 지금부터 쭉 올려가지고 비트코인 2억 원 가자. 자, 물론 지금 일단은 5만 달러 먼저 뚫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전례 없는 양적 완화 때문인데,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때와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반감기까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다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자, 물론 어디까지나 제 바람입니다.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인데도 반가운 소식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토마토밭에 포도봉봉 던지기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